안녕하세요, 론들. 자, 컴퓨터 활용력 1급 필기 세 번째 과목 데이터베이스 일반. 자, 거기서 중요해 79번 데이터베이스 DBMS부터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가 무슨 말이다,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자,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요. 데이터의 집합체.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걸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데이터의 집합체로서 특정 조직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상호 관련성 있는 데이터들의 집합을 뭐라고 그런다? 데이터베이스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학년 성적표다. 그러면 3학년 성적표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겠죠. 3학년 1반부터 뭐 10반까지를 넣어서. 그럼 이게 데이터베이스겠죠. 어떤 상호 연관성 있는 데이터들의 모음이다. 집합이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통합된 저장대다, 공용 데이터다, 운영 데이터다,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통공 운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합된 데이터, 공용 데이터, 운영 데이터, 저장 데이터. 통공 운저. 앞글자만 따서 외우시면 되겠죠. 통공 운저. 자,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을 잘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을 물어봅니다. 잘. 자,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은 어떠한 특징을 가져야 하느냐?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하고 데이터의 일관성과 무결성을 유지를 시켜야 한다. 자, 여러분들, 데이터의 중복이 최소화되는 게 좋겠죠? 그죠? 데이터가 여러분들 막 중복이 여러 개돼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겠죠? 그죠? 낭비가 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일관성 있어야겠고. 어떠한 값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4가 9죠? 이 값이 여러분들, 시간이 변하면 변합니까? 9라는 값이 뭐 1시간 뒤에는 뭐 10이 되고 그래요? 안 되죠, 그렇게. 자, 일관성과 어떤 무결성, 결점이 없어야 한다. 그저 그걸 유지시켜야 한다. 자, 그래서 중복의 최소화, 무결성, 일관성 유지를 시켜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사용자가 공유해야 한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사용자나 프로그램이 공유해야 한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특성을 가져야 한다. 세 번째요, 실시간 접근성. 실시간으로 내가 접근해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니까 실시간 접근성. 계속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업데이트. 그죠. 새로운 데이터로 항상 최신의 데이터로 바꿔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내용에 의한 참조가 되어야 하고 데이터의 독립성과 동시 공유가 가능하다. 자, 이러한 특성을 갖는다는 거 이렇게 봐두시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자, DBMS가 뭐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걸 갖다 뭐라 그런다? DBMS. 자, 그래서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램을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다. 자,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들? DBMS. 그러니까 사용자가 또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뭐라고 DBMS라고 얘기를 하겠죠. DBMS의 기능, 정조제 얘기합니다. 정의, 조작, 제어 기능을 한다.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해주고 조작하고 제어, 관리하는 기능을 갖는다. 자, 그래서 DBMS의 기능 세 가지, 정조제,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정조제, 정의, 조작, 제어. 이렇게 세 가지의 기능을 갖는다. 자, 그리고 밑에 문제 나와 있죠. 밑에 문제를 갖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의 기능과 각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A, 이렇게 되어 있죠. 데이터베이스의 기능. 정조제라고 그랬죠. 정의 조작 제어. 조작 기능이 뭐냐? 제어 기능, 정의 기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조작 기능이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들. 조작 기능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조작한다는 게 뭐죠, 여러분들? 데이터의 정확성과 보안성과 자, 무결성 보안 검사. 자, 여러분들, 여기 갑언에 쓰여 있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무결성, 결점이 없게 만든다. 그다음에 보안. 함부로 열지 못하게. 그죠? 그 다음에 병행 제어. 이런 것들을 뭐 한다, 여러분들? 정확성과 보안성을 유지한다, 그러죠? 자, 이런 것들은
어떠한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자, 이러한 기능들은 제어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어 기능, 알겠죠? 제어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감시하고 감독하고 관리하는 거, 알겠죠? 어떤 정확성이나 보안성을 유지하는 게 바로 제어 기능에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나번 돼 있죠. 나번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비는 가랑 연결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형태, 구조,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 등을 정의한다. 그러니까 무슨 기능이에요? 정의하는 기능이니까. 자, 정의 기능이겠죠. 그러니까 정의 기능, C. C는 뭐랑 연결된다? C는 나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데이터가, 이 데이터의 형태가 뭐 문자형이냐, 숫자형이냐, 또는 날짜형이냐, 뭐 이렇게. 그리고 구조가 어떻게 된다는지 그런 것들을 정의하는 거, 정의. 그 다음에 A는 뭘까요? 조작 기능은 가에 대한 설명이, 아니, 가가 아니라 다에 대한 설명이겠죠? 하나 남은 거 다. 데이터베이스 조작 기능은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갖다 뭐 한다? 검색하고, 찾고, 삽입하고, 삭제하고, 변경.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걸 뭐라 그런다?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조작 기능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답은 뭐죠? A는 다가 되고요. B는 가가 되고요. C는 나가 되겠죠. 답은 2번이 답이겠죠. 자, 그래서 정의 조작 제어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가 뭐고 조작이 뭐고 제어가 뭔지 이렇게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죠. 이렇게 기능들을 갖다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문제 되어 있죠. 174번 문제요.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DBM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DBMS가 뭐죠, 여러분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접근하게 하는, 이러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얘기한다. 옳지 않은 거랬죠? 자,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위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 또는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1번 맞는 말이겠죠. 자, 2번. 파일 시스템의 단점인 데이터의 중복성과 종속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시스템이다. 프로그램이다. 자,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중복되고 종속되는 거, 연결되어 있는 것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프로그램. 3번, DBMS의 기능은 정의 조작 제어, 정조제. 맞죠? 이런 기능을 갖는다. 자, 3번도 맞고요. 4번, 순차적인 접근을 지원하며 백업과 회복의 절차가 간단하다. 4번이 틀렸어요. 옳지 않은 거. 자, 뭐가 틀렸다? 이 말. 순차적인. 자, 여러분들, 비순차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순차적이란 말이 뭐랬죠?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그러죠? A라는 사람 쓰면 B, 그 다음에 C, 이렇게. 이거 순차적이라고.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내가 어떻게 원하고자 할 때, 사용하고자 할때 빨리빨리 접속해서 써야죠. 그러니까 비순차적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순차적 접근을 지원한다? 아니죠. 비순차적 접근을 지원한다. 답은 4번. 자, 그리고 175번 문제요.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런 DBMS,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의 장점보다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죠? 일관성이 유지되고, 무결성, 결점이 없게 되고요. 데이터의 보안 같은 게 보장이 되겠고. 데이터 간의 종속성이 유지된다. 4번이 틀렸죠? 4번. 여러분들, 이거 알아두세요. 중복성은 최소화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종속성. 데이터가 종속되는 이런 성질은 뭐 한다? 제거가 돼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데이터베이스의 성질에서 중복은 최소화. 알겠죠? 중복은 최소화되는 게 좋겠죠? 종속되어 있다는 건 뭐죠? B라는 데이터가 A에 종속돼 있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좋지 않죠. 왜? A라는 데이터 없어지면 B라는 데이터가 같이 없어지겠죠. 또는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속성은 제거되고 중복성은 최소화돼야 한다. 중복성이 없으면 안 돼요. 왜? 내가 데이터를 백업을 해놓잖아요. 중요한 데이터를 복사를 해놓는다고 그러죠. 그게 중복성이잖아요. 그래서 중복성은 최소화, 종속성은 제거가 돼야 한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해 80번 되어 있습니다. DBMS의 구성 요소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DBMS의 구성 요소들. 자, DBMS가 뭐라 그랬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라고 얘기했죠. 거기에 이제 구성 요소들. 자, 데이터베이스 언어. 데이터베이스에 사용되는 언어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뭐다? 데이터베이스 정의어, 조작어, 제어. 어?
여러분들 DBMS의 기능 배우셨죠? 앞에서 여기에서요. 기능, 정의, 조작, 제어, 정조제. 언어도 세 가지가 있죠. 정의, 조작, 제어. DDL, 데이터베이스 정의어, DML, 데이터베이스 조작어, DCL, 데이터베이스 뭐다, 제어 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각각 언어에 대한 특징들 봐두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정의어는 뭐다,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만들고, 또는 수정하는 역할을 한다. 뭐가요? DDL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조작 언어, DML은 조작하는 거는 뭐를 한다? 데이터를 갖다 뭐 한다? 삽입하고, 검색하고, 삭제하고, 수정.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그 데이터를 갖다 뭐 한다? 삽입하고요. 또는 검색, 찾아내고, 또는 삭제하고, 수정. 이러한 작업들을 하는 게 뭐라고요? 데이터베이스 조작어, DML. DCL은 뭐다? 그러면 여러분, 무결성, 결점이 없게 만들고, 보안이라든지 복구 등의 그런 역할을 하는 언어가 뭐다? 데이터베이스 제어. 자, 그래서 정의 조작 제어. 요세 가지 언어가 있고, 각각의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두셔야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종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종류. 자, 데이터베이스 종류로 보시면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있다. 데이터가 계층적으로 상하 종속적인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계층형은 뭐냐? 트리형 구조다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보이시죠? 데이터들의 관계가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계층형 구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 그럼 망형 데이터물들. 망형은 뭐다, 여러분들? 망은 그물망자를 써가지고 모든 데이터가 그물처럼 다 연결되어 있는 형태. 보이세요? 이렇게 그물이라고 그러죠? 이거, 그물. 이게 그물의 형태로 모든 데이터가 다 연결되어 있는 형태. 이걸 망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관계형은 뭐냐면 테이블 형태. 우리, 엑셀에서 또는 데이터 이렇게 저장할 때 무슨 형태로 저장하죠? 표의 형태로 저장하죠? 표의 형태로. 자,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뭐라고 그런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테이블의 형태로 구성한 구조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형태가 뭐냐? 바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객체와, 객체라는 게 이제 데이터와 함수를 묶어 놓은 거예요. 어떤 데이터하고 함수. 함수가 어떤 처리죠. 명령어들을. 묶어놓은 것들, 이런 것들이 묶여있는 걸 함수라고 하는데, 데이터와 함수를 묶어놓은 거, 그걸 이용하여 데이터를 표현하는 구조다. 그게 객체지향.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건 관계형이에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형태가 뭐다? 관계형이다. 테이블의 형태로 되어 있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맨 위에 보시면, DBA라고 돼 있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고요. DBA,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자,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BA가 뭔지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DBA가 하는 역할이 뭐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 뭐다? DBA다. 우리가 시험에서 사람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DBA예요, 무조건. 다른 거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냐? DBA다라고요. 자, 그래서 스키마의 정의, 어떤 데이터의 구조나 형태를 정의하고요. 구조와 접근 방법, 시스템 성능 분석, 감사 권한 부여 등을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사람 물어보는 건 DBA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키마 정의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중요해 81번 돼 있어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릴레이션 구조다. 이 표를 갖다가 우리가 릴레이션 구조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 표를 갖다가. 자, 그래서 개체와 관계를 표의 형태로 이렇게 표, 우리가 표의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게 뭐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구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대1, 1대n, n대n 관계로 표현된다. 자, 1대1은 뭐죠, 여러분들? A라는 게 B라고만 딱 1대1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 자, 1대 다는 뭐죠? A가 B하고 C하고 D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형태. 자, 이게 1대 다. 그죠? N 대 M.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뭐라고 그러죠? 다대다 형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A, B, C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D, E, F. 이렇게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형태예요. 서로도. 서로 다. 서로 이렇게 연결이 다 되어 있는 형태를 뭐다? 다대다 형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관계 표현 알아두시고, 구성 요소, 여러분들, 테이블에서, 테이블이라는 게 뭐다? 이 표를 갖다가 테이블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릴레이션, 다른 말로, 같은 말로 릴레이션이다라고요. 튜플. 튜플은 테이블에서 행 또는 레코드를 얘기한다. 자, 우리가 튜플이다라고 말하는 거는요, 테이블에서 행. 이 행을 갖다 뭐라 그런다, 여러분들? 튜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표를 보면 여러분들, 여기. 이 행을 갖다 뭐라 그런다, 여러분들? 요 행, 있죠? 행. 요 행을 갖다 뭐라 그런다? 튜플이라고 얘기해요, 요 부분을. 알겠죠? 튜플. 자, 그 다음에 속성. 속성은 뭐를 뜻한다? 테이블에서 열을 말하는 걸로 항목 또는 필드라고 한다.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다. 여기서 뭐 논리적 단위란 말이 나왔는데 이건 뭐다? 소프트웨어적 단위.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갖다 처리하는 단위. 가장 작은 단위가 뭐다, 여러분들? 속성이란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아까 엑셀에서 제가 표를 보여줬는데 여기서 속성이 뭐예요? 요거죠. 지역명 속성, TV 속성, 냉장고 속성. 알겠죠? 이 열을 갖다가 뭐라고 그런다? 속성. 그리고 요거는 뭔지요? 속성이 모이면 뭐가 돼요? 레코드라고 하죠. 이걸 튜플 이렇게 얘기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자, 용어들 정의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알겠죠? 속성, 열, 튜플은 행. 자, 도메인은 뭐다? 속성에서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뭐라고 그런다? 도메인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도메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속성이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 자, 그래서 수학 점수다. 수학이라는 속성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학은 얼마? 0부터 100점 사이의 값이 들어갈 수 있다. 자, 이걸 뭐라고 그런다? 도메인이라고 얘기하죠. 도메인. 자, 그리고 요 용어들 봐두세요. 차수랑 기수라는 말인데 차수는 다른 말로 디그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수는 속성의 수를 갖다가 차수라고 얘기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디그리가 몇 개냐? 그럼 속성이 몇 개냐? 이 뜻이에요. 속성이 몇 개죠? 요 표에서 4개가 되겠죠. 지역명, TV, 냉장고, 세탁기. 이렇게 4개의 속성 값을 갖죠. 디그리가 4개다라고요. 자, 그다음에 기수는 뭐냐? 기수. 기수는 튜플의 수를 뜻하는 말이고요. 튜플의 수, 기수. 자, 기수는 튜플의 수. 여기 튜플의 수가 몇 개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러니까 튜플의 수가 몇 개? 다섯 개다라고 얘기합니다. 레코드의 수가. 필드명은 제외하고 이렇게 세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용어들 알아두셔야 합니다. 용어들. 이거 용어들 잘 물어보니까 용어들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겠고. 자, 예제 176번 나와 있죠? 관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개념적으로 개체와 관계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 오, 개체 관계. 요 안에 데이터들이 개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관계로 되어 있다. 그죠? 자, 2번. 개체의 특성이나 상태를 기술해 주는 걸 갖다가 뭐라고 그런다? 개체 인스턴스라고 얘기한다. 자, 여러분들. 개체의 특성이나 상태를 기술해 준다. 개체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의 상태, 특성을 나타낸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역명이다. TV다. 자,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어떤 특성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 그죠?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런다, 여러분들? 바로 속성이라고 얘기하죠. 개체 인스턴스가 아니라 뭐다? 속성을 뜻하는 말이죠. 속성. 자, 그래서 2번의 답은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한다?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속성. 어떠한 개체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특성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2번. 개체와 관계를 도식으로, 그림으로 표현하는 걸 ER 다이어그램이라고 뭐 얘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그냥 문제로 봐두고요. 관계는 개체 관계, 속성 관계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들과 데이터 또는 속성과 속성과의 뭐 어떤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있겠죠. 답은 그래서 2번. 자, 그래서 특성이나 개체에 대해서 특성 상태를 나타내는 걸 뭐라고 그런다? 속성이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해 82번 보겠습니다. 기본키의 종류와 제약 조건 이렇게 돼 있죠. 자, 기본키의 종류와 제약 조건. 후보키라는 말이 있고요. 후보키, 테이블에서 모든 튜플을, 튜플이 뭐죠, 여러분들? 행이라고 그랬죠? 레코드. 자, 테이블에서 모든 튜플을 구분하기 위한 속성들의 부분 집합이나 부분 집합으로 유일성과 뭐를 만족한다? 최소성을 만족한다. 그러니까 테이블에서 튜플, 레코드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 테이블에서, 요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에서 이러한 레코드, 자료를 갖다가 구분할 때 쓰는 항목이다. 그죠? 그 부분 집합, 여기에서 부분 집합이겠죠? 이게 지역명 갖다가 여러분들 이 레코드를 갖다 구분할 수 있겠죠? 튜플을. 그죠?
자,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한다? 여러분들, 후곡히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 그 학교 가면은 학생들을 갖다 구분하기 위해서 뭐를 쓰죠? 학번을 부여하죠, 여러분들. 학번. 그 학번 같은 것들이 후곡히라고 할수 있겠죠. 어떤 데이터, 레코드를 갖다 구분할 때 쓰는 항목. 그래서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한다. 이렇게 유일한 거여야 하겠고, 최소화 하나의 값이 되어 있어야 한다.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값으로 되어 있어야 될 거. 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학번 같은 게 중복되는 게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유일한 값이고 최소성을 만족하는. 더 이상 쪼개질 수 없죠, 그거 학번으로. 자, 그리고 기본키는 후보 키들 중에 선택되어진 키로서 기본키는 널 값이 올수 없고 중복된 값이 올수 없다. 그러니까 후보 키 중에서 하나의 키를 선택해서 쓰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바로 기본키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기본키는 여러분들 널 값. 그러니까 학번을 기본키로 썼다. 여러분들 우리 후보키로 쓸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학번, 그죠? 학생 이름. 근데 학생 이름 같은 경우도 기본키로 쓰기는 후보키로는 적당하지 않아요. 왜? 학생 이름 중에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휴대폰 번호 후보키로 쓸수 있겠죠? 그죠? 중복되지 않으니까. 맞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주민번호 이런 게쓸수 있겠네. 그죠? 걔네들이 후보가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뭐를 갖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학번을 가지고 기본키로, 레코드를 구분하겠다, 자료를. 그러면 걔가 기본키가 된다는 거죠. 후보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쓰는 걸. 자, 그리고 기본키의 특성은 뭐다? 널 값이거나 중복이 올수 없다. 널이 뭐다? 비어 있다. 여러분들 학번이 비어 있는 거 봤어요? 아니죠? 주민번호 비어 있지 않죠? 이런 거. 자, 그리고 중복된 값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기본키의 속성 알아두시고, 자, 외래키는 뭐다? 관계에 있는 릴레이션, 테이블에서 표 1과 표 2에 대해서 한계 속성이나 표 2의 한계 속성이나 속성의 조합으로 릴레이션 표 1의 기본키를 참조하는 필드를 뭐라고 그런다? 외래키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간단하게 말해서 두 개의 테이블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이 있으면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을 서로 연결하는 필드. 그러니까 여기는 학생 테이블이고 여기는 이제 교수 테이블이에요. 아, 여기는 과목 테이블. 그죠? 그럼 여기에서 학번이 있을 수 있겠죠? 학생들에 대한 학번. 이 과목 테이블에도 학번이 있을 수 있죠. 어떠한 과목을 어떤 학생이 뭐 이렇게 수강했다라고. 그럼 이두 테이블을 연결할 수 있겠죠? 뭘로 연결한다? 학번 가지고 연결할 수 있겠죠. 이 학번을 외래키라고 그래요. 두 개의 테이블을 연결하는 항목. 알겠죠? 자, 그걸 갖다 뭐라 그런다? 외래키라고 한다. 두 개의 테이블을 연결할 때 쓰는 항목을 외래키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쪽에도 있어야 하고, 이쪽에도 같이 존재해야죠. 자, 그리고 제약 조건. 개체 무결성이라는 제약 조건인데, 개체 무결성, 이건 뭐다? 기본키 값은 널 값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키, 간단하게 말해서 학번, 주민번호, 이런 것들은 널값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질 수 없다라고 그랬죠? 비어있는가. 참조 무결성은 외래키 값은 참조하는 테이블의 기본키 값과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그러니까 내가 과목 테이블에서 여러분들 학생을 갖다가 추가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학생 테이블에 있는 것만 돼야죠. 또는 학생 테이블에서 과목을 추가한다. 그러면 이 과목 테이블에 있는 것만 써야죠. 국어, 영어, 수학이다. 세 과목밖에 없어. 그럼 세 과목만 들어가야죠. 여기서 국어, 영어, 수학밖에 없는데 과학 같은 거, 뭐 체육 같은 거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테이블에 없는 값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참조 무결성은 외래키 값은 참조하는 테이블의 키 값과 동일해야 한다. 여기에 국어, 영어, 수학이 있으면 여기에도 국어, 영어, 수학 참조하는 값이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참조 무결성. 자, 그래서, 자, 요 내용도 한번 봐두시고, 다음 중 XS의 기본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기본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기본키는 테이블의 디자인 보기라는 거 이용해서 설정할 수 있다. 기본키로 설정된 필드엔 널 값이 허용되지 않는다. 널 값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3번, 기본키로 설정된 필드에는 항상 고유한 값이 입력되도록 자동으로 확인된다. 여러분들, 기본키 값은 뭐가 돼야 한다? 항상 고유한 값, 중복되지 않는 값이 입력이 돼야 한다. 자, 3번도 맞는 말이고요. 4번, 관계를 설정하게 되면 테이블의 기본키를 해제하면 해당 테이블의 관계도 어떻게 된다? 삭제된다. 여러분들, 관계가 뭐다? 두 개의 테이블을 연결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기본키를 삭제했다고 해서 기본키를 갖다가 해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학번을 기본키로 썼는데 학번을 기본키로 없앴어요. 그리고 주민번호를 기본키로 썼어요.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해제된다?
답은 4번. 관계는 해제되지 않습니다. 기본키를 갖다가 해제했다고 해서 관계는 해제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그날 여러분들 삭제된다. 관계는 삭제되지 않는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자, 기본키만 바뀐 거니까 관계가 바뀌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예제 178번. 다음 중 기본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기본키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요. 자, 보시면 테이블에서 기본키를 반드시 설정을 해야 한다. 테이블에는 기본키를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여러분들,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반드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알겠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근데 내가 자료를 갖다가 뭐 한다? 중복을 방지하겠다. 또는 널 값, 비어있는 값을 넣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키 설정을 해 두셔야겠죠. 자, 그래서 반드시가 들어가면 아닙니다. 반드시는 항상 틀린 말이라고 그랬죠? 자, 두 번째, 엑세스에서 단일 필드 기본키와 일련번호 기본키만을 정의 가능하다. 자, 단일 필드 기본키 아니에요. 여러 개의 필드를 기본키로 쓸 수도 있다. 여러 개의 필드를. 여러 개의 필드를. 그러니까 내가 학번하고 이름 가지고 이렇게 기본키를 쓸 수도 있어요. 알겠죠? 이름하고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 가지고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3번, 데이터가 이미 입력된 필드는 기본키로 지정할 수가 있다. 자, 이거 기본키로 지정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다라고 해서 입력돼 있다? 그거 지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입력이 돼 있다라고 해서 기본키가 지정 안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입력돼 있어도 기본키 지정은 된다. 그 대신 중복된 데이터가 없어야겠죠. 그리고 널 값, 비어있는 값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필드를 합쳐 기본키로 지정할 수 없다. 근데 있다라고 그랬죠, 제가.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답이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중요해 83 정규화라는 말 나와 있죠. 정규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정규화. 테이블 조작 시 발생되는 예기치 못한 오류들이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테이블을, 이표 있죠. 이 표를 갖다 조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오류들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그런다? 이상현상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상이 생긴다는 얘기죠. 테이블을 조작하면서. 자, 이런 이상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데이터에 대한 어떠한 성질, 중복성과 최소성을 갖다가 뭐 한다? 그래서 중복성을 제거시키고, 여러분들 중복은 어떻게 돼야 한다? 아니, 종속성을 제거하고요. 종속되어 있는 건 나쁘다라고 그랬죠? 어떠한 데이터가 이렇게 종속이 되어 있는 건 나쁜 거예요. 없애야 돼요. 자, 종속성을 제거하고 중복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테이블을 뭐 한다? 분해하는 작업. 이렇게 여러분들 테이블을 갖다가 이 데이터를 갖다 이렇게 쪼개주는 작업이 뭐 한다? 정규화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이상이 생기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테이블을 갖다 쪼개준다. 그걸 갖다 뭐 한다? 정규화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도 큰 문제를 갖다 보는 것보다 큰 문제를 잘게 잘게 쪼개서 보면은 해결하기가 더 쉽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을 쪼개가지고 어떻다? 이상현상, 데이터에 이상이 생기는 현상을 방지시킨다. 그래서 중복의 최소화, 종속성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을 정규화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정규화는 제1정규형부터 제5정규형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 단계로 구분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정규화를 통해서 데이터의 중복성과 최소성, 중복성은 뭐가 된다? 최소화되고요. 종속성은 제거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자, 이말잘 보세요. 중복은 최소화, 종속은 제거돼야 한다. 중복은 많이 되면 안 되죠? 중복은 작게 돼야 돼. 중복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대신. 뭐다, 여러분들? 중복은 백업하는 것도 중복되는 거죠. 데이터를 백업한다, 복사해 놓는다. 왜? 중요한 데이터니까. 그래서 중복은 최소화, 종속은 제거된다. 이걸 정규화시킨다. 자, 그래서 예제 179번, 다음 정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규화야. 자, 1번. 정규화를 통해 삽입, 삭제, 갱신 이상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삽입 이상. 그러니까 내가 삽입하는데 엉뚱한 데이터가 삽입이 된다는 얘기. 이걸 삽입 이상. 삭제 이상. 삭제하는데 엉뚱한 데이터도 같이 삭제돼요. 그렇죠? 갱신 이상. 변경하는데 엉뚱한 데이터가 변경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는 게 정규화다. 자, 맞는 말이죠? 자, 2번. 정규화를 통해 데이터의 삽입 시 테이블의 재구성 필요성을 갖다가 어떻게 줄일 수 있다. 이런 정규화를 통해서. 3번, 정규화는 테이블의 속성들 사이에 중복성을 최대한 배제하는 거죠. 중복성을, 아니, 종속성을 갖다 배제시킨다. 그죠? 맞는 말이겠죠?
4번, 정규화를 수행하여 데이터의 중복을 완전히 제거. 여러분들, 데이터를 갖다가 중복되는 걸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최소화시킨다고 그랬죠? 데이터 중복의 최소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린 말이죠. 정규화를 통해서 뭐 한다? 데이터 중복의 최소화, 종속성의 제거.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예제 180번 문제. 정규화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자, 1번. 데이터들의 불일치 위험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구조의 안전성을 최대화한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 정규화를 한다라는 얘기죠. 오류를 제거하는 거니까. 2번. 모든 릴레이션의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모든 개체 간의 관계를 갖다가 표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 2번도 맞는 말이고요. 3번. 간단한 관계 연산에 의해서 효율적인 정보 검색과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 자, 이런 연산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요. 자, 그리고 4번요.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 수행한다. 이 정규화라는 것은 여러분들 4번이 틀린 말인데요. 어떤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물리적 설계 단계가 아니라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논리적이라는 게 뭐죠? 소프트웨어죠. 우리가 이 정규화라는 것은 프로그램에서 뭐 한다? 정규화를 시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뭐 한다? 데이터들을 쪼개는 작업을 하겠죠. 물리적. 물리적은 뭐다? 하드웨어적인 거. 그죠? 기계를 가지고 뭐 이렇게 정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답은 4번. 논리적 설계 단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갖다 우리가 설계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정교화가 수행이 된다라고요.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제3과목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 받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